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오이를, 요즘은 노각이 너무 시기가 늦어서 오이를 가지고 노각 무침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오이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컴버 5 큐컴버 오이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핫페퍼 페이스트 고추장이 있고요.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 있고요. 브라운 슈거 설탕이 있고요. 브라운 라이스 비니거 식초 있고요. 세사미 오일 참기름 있고요. 솔트 베이크드 구운 소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cloves 갈릭 마늘 2쪽 요건 웰시 어니언 대파예요. 대파 조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파가 없으시면 실파 쓰셔도 돼요. 자, 그럼 먼저 오이를 소금에 절여 보겠습니다. 오이는 깨꼭지 떼시고요. 드시고 하프 반 자르시고요. 속에 씨가 있으면 물컹거리니까 씨를 빼주세요. 씨가 있으면 물컹거리니까 씨를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노각처럼 무칠 거예요. 아삭아삭하게 이렇게 박박 긁어내시고요. 이렇게 씨를 뺐으면 0.2cm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썰어야 아삭아삭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빔국수 해 먹어도 되고 밥 비벼 먹어도 되고요. 이렇게 손톱은 감추시고 썰어서 볼에 담아주시고요. 이것도 0.2cm 얇게 썰수록 맛있어요. 이렇게 손톱은 감추시고 자 이제 이렇게 아, 오이 썼는데, 오이 5개 썼는데, 한참 걸리네요. 이렇게 얇게.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면 조금 힘이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썰어졌습니다. 오이 5개예요. 그럼 여기에 소금으로 오이를 절여 놓겠습니다. 솔트 소금 1 테이블 스푼 이렇게 넣어서 소금이 고루 떨어지도록 이렇게 넣으시고요. 오이가 이렇게 휘어서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절여야 해요. 이렇게 옆에 두시고요. 하는 동안
20분간 절였습니다. 20 minutes has passed. 20분이 지났습니다. 이건 빨아 쓰는 페이퍼 타월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줌씩 놓고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물이 이렇게 나와요. 물이 이렇게 나와야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도 물기 꼭 짜면 짜지 않아요. 물에 안 헹구셔도 돼요. 물에 헹구면 오이의 맛있는 맛이 다 빠져요. 이렇게 하시고 또 한 줌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감싸시고 같이 짜주세요. 우와. 이렇게 한 꼭 짜고 또 꼭 짜고 꼭 짜고 놓으시고 또 한 번 이렇게 놓으시고요. 아, 오이가 잘 절여졌나 안 절여졌나 이렇게 접어보면은 부러지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부러지면 덜 절여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꼭 짜주시고요. 비틀지 마시고 하나 힘 주시고 이렇게 짜서 놓으시고요. 한번 이렇게 같이 잡고 이렇게 짜주시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한 줌 꼭 짜주시고 놓으시고요. 이 물은 와 물이 이만큼 나왔어요. 버리시고요. 자, 절였던 볼은 깨끗이 씻어서 물기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볼에 담아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파는 웰시 어니언 대파예요. 대파 뒤집어서 썰면 잘 썰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송송송 썰어 주시고요.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투 클럽 갈릭 마늘 두 쪽은 마늘 집게로 이렇게 짜주시고요. 이게 시중에서 파는 간마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짜면은 간마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그린 어니언 실파예요. 실파는 조금 쓰고 남으면 송송 이렇게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이렇게 넣으면 돼요. 한 국자 넣어주시고요. 원 상태 그대로예요. 이렇게 해서 풀어준 냉동 그린 어니언, 풀어준 그린 어니언 이렇게 있고요. 네, 다 먹었다. 자, 먼저 마른 거부터.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오늘은 식초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식초 상큼한 맛, 브라운 라이스 비니거 식초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핫페퍼 페이스트, 고추장은 오이 한 개당 반 큰술씩 넣어서 두 개 반 넣겠습니다. 하나, 둘, 하프, 반 이렇게 넣어서 묻혀보시고 싱거우면 약간 더 넣어도 돼요. 그리고 참기름, 세사미 오일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세사미 시드, 통깨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장갑을 끼시고, 장갑 끼고 잘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잘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버무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루 살살, 너무 팍팍 치대지 마시고 고루 살살 버무려 주세요. 와, 노각보다 더 맛있겠는데요? 그래서 버무려서 간을 보시고요. 아닥아닥 고추장이 약간 더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간이 약간 싱거우니까 고추장을 한 큰술 정도 더 넣겠습니다. 고루 버무려 주시고요. 자, 또 간을 보시고요. 간이 중요해요.
딱 좋아요. 와, 모각보다가 훨씬 맛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통에 넣어서 일주일간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밥 먹을 때마다 반찬으로 해 먹을 수 있어요. 오이 무침 다 됐습니다.